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강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We've all heard time and again. 자, 여기서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사실상이 뭐냐면 all이 위치가 여기로 가지는 게 해석상 더 쉬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We've heard all time and again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that 전체가 지금 어떻게 쓰인 거냐면 목적어 절로 쓴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석상 우리는 현재 완료 계속적인 법으로 쓰고 있죠. 자, 계속해서 항상 들어왔고 그리고 다시 들어왔어. 자, that 전체 목적어를 들어왔다는 거래요. 자, 우리가 sh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eat 먹어야 된다고. 자, more 더 많은 과일들과 야채들을. 자, 그 다음에 더 differences가 주어져 여기서. 자, difference는 차이점. 자, 차이점인데, 자, between that statement in the past versus today까지 전체 절이 주어가 됐고, 자, differences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단수 이즈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수거로 between A and B 대신에 between versus B로 썼어요. 그럼 A가, 자, that statement에서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가 말하는 거는 아까 대시 말하는 건 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먹어야 된다고 들었던 그 언급은 과거, versus는 에서는 대항에서죠. 자, 오늘날에 대항해서 예전에 우리가 먹어야 됐다고 들었던 말과 오늘날에 듣고 있는 말의 차이점은 that도 동격의 구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자, exciting 형용사 1번 썼죠. 흥분되고, 자, delicious 맛이 있고, 자, innovative한 이것도 형용사로 썼고, 혁신적인 자,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 to prepare 앞에 나오는 wait 수식해주는 형용사법으로 삼는 게 더 해석상 좋습니다. 자, 준비할 과일들과 야채들을.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as evidenced, as의 뜻은 처럼이에요. 자, 처럼인데 evidenced 왜 과거분사에 pp가 썼냐. 일단 해석상 evidence는 증명되어진 것처럼. 자, 증명되었다의 수동이에요. 자, 증명되어진 게 뭐예요? 그래서 실제 주어인 이 differences가 증명되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음식에 대한 듣던 말과 현재 음식에 대해서 듣던 말이 증거화 되어서 처리되었던 것처럼. 자, by skyrocketing은 우리가 치솟고 있는이 맞습니다. 치솟고 있는 인기. 자, 인기인데 라가 우리가 뭐 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래서 생식 음식까지 바꿔서 생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and which 썼죠. 자, 위치가 받아주는 것은 사실상 저 popularity로 받아줘요. 그래서 인기를 받아주고 있고, 바꿨으면은 여기서는 and is로 바꿨으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들어간다면은, 자, 그리고 그 인기는, 그러니까 단수 취급했죠. has emerged. 드러나고 있다. 자, 드러나고 있다도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요. 그래서 드러나고 있다는 의역하면 부양되고 있다. 되고 있다보다 부양하고 있다가 좀 더 어감이 바뀌죠. 부양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 자, as loss예요. 자, 부양, 아, 고거가 빠졌네요. 자, as 뭐로써? completely는 완전히. 자, 새로운 cuisine, 요리로써. 옛날에 그냥 생식은 그냥 우리 과일이나 야채 따위는 먹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밑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요리가 되는데 all is on. 자, 소유격 뒤에 on 들어가면 뭐 바깥을 잡으면서 by itself 정도로 바깥일 수가 있겠죠. 뭐 그 스스로 뭐 강조의 구조라고 봐도 돼요. 여기서는 자, eating raw food까지 이런 거를 뭐 삽입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자, eating raw food가 또 동명사 주어가 됐죠. 그러면 생으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은 더 이상에서 부정어예요. 더 이상 refers, 언급하지가 않는다. 동명사 단수 취급. 자, to refer는 전치사 to 같이 쓰죠. 자, food plates. 자, plates는 접시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도 cuisine 혹은 음식, 과일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a few boring stick of carrot. 자, boring은 지루한 stick, 막대기죠. of carrot, carrot은 당근, 그리고 셀러리 스틱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링을 어떻게 하냐면 의역해서 밋밋한. 자, 여기서는 스틱 오브 캐러드와 크레이도 한꺼번에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막대기로 된 당근, 셀러리,
당근이나 샐러리를 먹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야. 자, 어멍은 사이에죠. 자, 사이에 어떤 사이에냐면, 자, 수천 명이니까 복수로 썼고 셰프스까지 또 S로 들어갔어요. 셰프는 아시지만 요리사. 수천 명의 요리사 사이에 그 다음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 다음 Advocate도 또 사람 들어갔죠. S로 Advocate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 옹호자들. 보호자들. 에이, 옹이 어렵죠. 옹해야. 자, 옹호자들 사이에. 자, 그리고 Foodies. 그래서 Foodies는 이것도 의역해야 되는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미식가들. 자, 미식 아들이 어디 있어요? 미식 가들이죠. 자, 그리고 자, ordinary 일반 사람들로부터. 자, from all walks of life. 자, 모든 삶의 걷기에 있어서. 그러면 그냥 의역해서 모든 삶에 걸쳐서라고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라푸드. 이 생식 음식은 지금 자, 나우 삽입절이고요. 자, refers to 또 나오러 갔죠. 언급해 준대. 그래서 언급 하는데 응급 언급하는데 exciting 또 형용사 썼어요. 흥분되고 자, energetic 두 번째 형용사. 아, 에너지 넘치는. 자, energizer 똑같아요. energetic. 자, 방법인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니까 eating 첫 번째 명사 1번. 자, 그 다음 또 of 뒤에 또 living 또 동명사로 전치사의 목적이 된 거죠. 자, 어떤 방식이냐면 먹고 자, living 사는 방식이에요. That is not only부터는 뒤 밑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자, That is not only far more에선 far 비교고 강조 썼죠. 그래서 much 써도 되고 much far even 써도 되고 혹은 우리 a lot 써도 되고 비교고 강조구죠. 뒤에 more만 들어가면 됩니다. 훨씬 더 healthy 건강해. 자, 또 비교고 more than 썼죠. 자, 그리고 anything that come before. 자, 어떤 것이든지 또 come before이 앞에 나오는 anything THI인지 수식해주는 이전에 왔던 것들보다. 자, 그 다음 but also의 but은 여기 들어간 거예요. but is also예요. 또한 amazingly 부사가 놀라울 정도로 라는 부사가 자, delicious and satisfying 같이 수식해주고 있죠. 자, 맛이 있고 만족스러움 만족스러움까지. 자, 그래서 지금 옛날에 생식이란 것은 에이씨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생식하자 이런 걸 먹자 그냥 라푸드를 먹자 베지터블이나 과일이나 먹자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생식 자체가 더 어떻게 될까? 예술적으로 변해서 이제는 생식이 더 맛이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는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이에요. 내 주장은 아니고. 자, 그다음 라미트. 그래서 생식이란 것은 뭘 인조이어블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더 중요한데 앱을 이전보다는 우리같이 뭐 meat lover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뭐 씨알도 안 맥힌 소리입니다. 자, 여튼 알파고 씨가 우리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지 건강을 위한 밋밋했던 생식의 인식이 더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로서 변하고 있다.